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황교안 전 대표가 자신의 SNS에 조금 특별하고 특이한 글을 올렸습니다.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런 글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직접 현장을 뛰면서 실상을 더욱더 심각하게 체험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감지할 수 있는 내용의 주장이었습니다. 제목은 언론의 자유가 있는가? 작은 제목은 말하라 자유하라 행동하라입니다. 오늘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생존 예비역 장병 34명은 새 천안함 진수식에 전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천안함 진수식에 대한 기대와 가슴 뭉클함으로 기차표까지 예비 두었었는데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가 천안함 음모론 유튜브 영상 8건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방심민은 생존 장병들에게 또다시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생존 장병들은 언모론 편을 들어주는 문재인 정부의 쇼에 이용당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옳은 결정입니다. 여기까지 황교안 전당대표의 주장을 보고 제 논평은 이렇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사실인가 아닌가 팩트인가 아닌가는 별반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천안함의 북한 소행처럼 증거에 의해서 그리고 상식에 의해서 맹맹백백하게 입증된 사건조차도 은모론을 들이미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사실이다는. 그것은 바로 문명과 사회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상상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것으로 그냥 사실이 탈바꿈되어버린 그런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입니다. 사실은 사실이라는 것이 존립할 수 없으면 불법은 불법이라는 것도 함께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합법이고 불법이고 간에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모두 다 합법이 될수 있다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함 음모론에 대한 방통의 결정은 그 자체뿐만 아니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강합니다. 그러나 다수 사람들은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지도 않고 또 자기 이익에 그렇게 연결 되는 것 같지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관심 때문에 사회가 점점 올바른 길로부터 멀어져 가는 겁니다. 다시 황교안 전 총리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한 국가가 자유민주국가인지 여부는 언론이 얼마나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로 어느 정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은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난 10월 29일 사1 5 총선 관련해서 오산시 재검표 현장에서 투표 관리관 도장이 찍혀 있지 않는 백지 투표지가 8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짜 투표지가 나온 것도 기가 막힙니다만은 현장에 있던 대법관 4명은 그런 백지 투표지도 유효표라고 인정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희는 너무 기가 막혀서 재금표를 보이콧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이 언론에 단한 글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더 기가 막힙니다. 이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최근 들어서 우파 유튜브들의 계정이 무차별적으로 폭파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전에는 경고문이라도 미리 발송하고 폭파시켰는데 요즘에는 경고도 없이 막무가내로 폭파부터 시킨다고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언론이 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보도가 왜곡되는 나라,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사라진 대한국 국민 여러분, 잃어버린 자유 자유를 대차다 냅시다. 언론의 자유를 대차다 냅시다. 이렇게 황교안 후보의 그동안 SNS에 올린 글 가운데서도 이렇게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개인적인 체험담을 생생하게서 담아서 낸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았던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제 논평은 이렇습니다. 황교안전당 대표가 직접 현장을 뛰면서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당시부터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봐 왔고 그리고 또 본인이 직접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체험하는 사람으로서 한 해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산부,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모두 집권 세력에 의해서 장악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부에 해당하는 언론도 허용되는 의제에 대해서만 자유로운 그런 취재와 보도가 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4년 만에 나라의 체제가 크게 바뀌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대다수 사람들은 생업에 지장이 없고 별반 불편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항의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다들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쉬쉬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깊게 생각해보면 참 한숨이 나오는 일입니다. 그래도 다들 잘 살아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수 없는 일부 사람들만 무척 힘든 겁니다. 국민들이 마치 어항 속의 고기 신세이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황교안 전당 대표가 이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한번 깊게 숙고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좀더 나아진 상태로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행동하는 더 많은 시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